2022 K3 리그 17라운드 FC 목포와 경주한 수원의 경기 목포 국제 축구센터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 꾸준하게 리그에서 살아남았던 두 팀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FC 목포입니다. 정현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박선용, 김성진, 한예일, 최성우, 이유찬, 김동욱, 이종열, 김도윤, 하재현, 주영재 선수가 출격합니다. 최종팀 경주한 수원 축구단입니다. 2호승 골키퍼 가소련, 윤병권, 김진래, 손경환, 김재헌, 양준모, 박정수, 조우진, 김한성, 정태훈 선수가 서보원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홈팀 FC 목포, 화면 왼쪽이 원정팀 경주한 수원입니다. 정규진 골키퍼입니다. 네, 가운데 쪽에서 공을 살렸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오른쪽 크로스. 네, 선수를 막고 나갔습니다. 아, 지금 찍었다는 판정인가요? 아, 이렇게 된다면 빠른 시간에 페널티킥이 주어졌거든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서 아, 양준모의 팔에 맞았다는 판정. 그리고 주심은 곧바로 갑니다. 주영재 들어갑니다. FC 목포가 선제골을 이른 시간에 페널티킥으로 기록합니다. 침착하게 가운데를 봤던 주영재 완전히 2호승 골키퍼를 속였습니다. 아, 아주 과감하게 가운데 골대 위쪽을 노렸죠. 본인들의 홈에서 기분 좋게 전반 3분 만에 리드를 만들어가는 FC 목포. 아, 이번 경기에서는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 안으로 붙여줍니다. 자, 1패스 이후에 연결될까요? 내줍니다! 선방! 네, 지금 FC 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 나왔는데 박정수의 1패스 연결됐고 예, 여기서 조우진의 슛을 정규진이 막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방이 자, 그리고 패스하는 과정 걸렸습니다. 직접 슛까지 하재현의 과감한 장거리 슛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이호승 골키퍼가 나온 것을 봤을까요? 잡자마자 그대로 때렸어요. 쌓고 앞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됩니다. 올려줍니다. 아, 조금 깊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정규진이었습니다. 손경환이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해줬고 크로스를 두 차례 시도했는데요. 이번 시도는 정규진 킵입니다. 올려줍니다. 머리에 맞았는데요. 정규진 키퍼 가운데 쪽으로 갔습니다. 네, 조우진의 헤더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크로스 좋았죠. 그리고 세 명 사이에서 머리까지는 맞춰봤습니다. 하지만 정직으로 막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는 송경환 찔러줍니다. 박스 안 슈팅. 조우진의 슛 하지만 네,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목포의 핸드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자, 느린 장면을 보니까 맞긴 맞았는데 일단 주심은 그대로 갔습니다. 여기서 최성우 선수의 팔을 보시면 되는데 아, 네, 조우진 선수는 고의적으로 든 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봤는데요.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크로스, 헤더 돌려놨지만 뒤쪽으로 공이 흐릅니다. 네, 높게 띄워봤던 김재호. 오! 골키퍼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정규진 골키퍼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압박이 통했습니다. 네, 벗겨내면서 패스 슈팅! 들어갑니다!
추가골이 나오고 있는 FC 목포 하재현의 득점입니다. 네, FC 목포 전반전 이른 시간에 두 골이나 터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 경주에게 왔었고 FC 목포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렇게 공을 따냈고, 자 그리고 이종렬의 침착한 패스 보세요. 하재현에게 완전히 떠먹여줬습니다. 접고 완전히 내줬고 키퍼와 1대1 놓치지 않았던 하재현. 자 이제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아 경주한 수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전반전인데요. 상당히 편한 자세로 경기를 시청하고 계시는데 역시 편한 자세로 축구 보는 게 재밌죠. 자 그리고 박스 안으로 떴는데요. 자 키퍼 처리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굴절된 공 막아냅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한일. 자 이렇게 원바운드로 뜨게 되면서 아 여기서 수비수와 키퍼가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고 굴절된 공 끝까지 따라갔던 이호승 키퍼였습니다. 그래서 원투 패스를 시도했지만 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김동욱의 전방 패스 연결됩니다. 주영재, 주영재의 오른발. 이호승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한번 멀티골을 노려봤던 주영재였는데요. 여기서 상대 수비를 잘 흔들고 오른발 각도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감겼다면 왼쪽 연결됩니다. 하재현 자 내주고 왼발 수비수를 맞고 걸렸습니다. 지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줬을 때 여기서 왼발 슛. 네. 아 지금도 팔에 맞긴 했군요. 자 하지만 핸드 왼쪽에서 윤병권. 아 네. 잘 돌아섰어요. 공간 납니다. 직접 치고 가면서 왼발 뜹니다. 네, 결정적이었던 상황. 김재헌이 직접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아, 여기서 그 돌아서는 과정이 좋았고 아, 김재헌 선수가 아니었죠? 정태쿤이었습니다. 아, 원투 패스 연결되고 있어요. 주영재. 주영재 내줍니다.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골! 하재현의 멀티골 폭발합니다. 아 오늘 FC 목포의 공격력 이거 싫어합니까?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세 골을 넣고 있는 FC 목포. 그리고 하재현의 미친 활약이 전반전 빛나고 있습니다. 아 원투 패스가 왼쪽에서 정말 잘 들어가면서 하재현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됐고 오른발로 완벽하게 줬습니다. 지금도 주영재와 하재현의 플레이가 빛났고요. 아 이렇게 때리면 못 막죠. 이번 경기 두 번째 득점 그리고 시즌 세 번째 득점을 하재현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가는 공 추가 시간은 거의 다 지나갔고요.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홈팀 FC 목포가 무려 3골차 리드를 차지했던 전반이었습니다. 주영재 선수의 이른 시간 페널티킥 득점 그리고 하재현의 그리고 양팀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화면 왼쪽이 FC 목포, 화면 오른쪽이 경주 한수원 축구단입니다. 결국 3대0 상황이 나온 것은 FC 목포가 상대의 공을 그만큼 잘 따냈기 때문인데요. 네, 올라갔고 수비수 헤더 클리어링. 아, 박선용 선수가 위험한 상황이 나올 뻔했는데도 일단 과감하게 잘 걷어내줬어요. 네, 여기서 치고 오면서 김양우의 크로스. 잘못하면 자책골 될 수도 있었거든요. 서동현 찍어 차줬는데요.
자 일단 봤습니다. 두 명 사이 어렵게 이겨냈고 서동현 치고 가면서 슈팅 막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넘어졌는데 네 파울 아닙니다. 오늘 페널티킥과 가까운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곧바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 아 여기서 찔러주는 패스 좋았고 김양우가 잘 버텨주고 다시 소동현에게 아 침착하게 치고 가면서 왼발 슛. 오 골대를 맞았군요. 그리고 여기서 넘어진 것은 파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옐로 카드가 경주한 수원의 선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려줍니다. 네, 바운드 이후에 박스 안! 네! 여러 번 굴절이 있은 끝에 결국은 정규진 키퍼에게 향했습니다. 아, 여기서의 크로스 바운드가 있으면서 아, 뒤쪽으로 빠졌는데요. 수비수가 끝까지 발을 대면서 후반전 흐름 계속 경주한 수원이 잡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줬어요. 아 슬라이딩 태클하면서 살려냅니다. 돌면서 슈팅! 자 다시 한번 네 걷어내 조심해야죠. 여기서 앞으로 주는 패스가 정말 좋았고요. 김재민이 아 이렇게 공을 살려냈습니다. 돌면서 슛은 아 여기서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넣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양준모 내줍니다. 자 흘리고 띄워줬는데요. 살리면서 넘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도 페널티킥은 아닙니다. 아 여기서 흘리면서 본인이 침투를 해봤거든요. 넘어졌을 때 파울은 아니었습니다. 아 오늘 조금 더 정확한 플레이가 나와줘야 할 텐데요. 앞쪽으로 줬습니다. 자 수비수 맞고 애매하게 흘렀는데 정규진 키퍼 잘 나왔습니다. 기회를 맞을 뻔했던 정태훈. 네 이 크로스 수비수를 맞고 애매하게 흘렀거든요. 자 키퍼와 정태훈의 힐패스 올립니다. 헤러 자 살아있고 슈팅 오 맞았고 이걸 막았어. 아 여기서 머리로 잘 돌려놨고 이 슛 빗맞으면서 왔는데요. 다리로 막았어요. 짧은 패스 연이어서 이어집니다. 김동욱 아 가운데로 잘 내줬어요. 박선용이죠. 박선용 슈팅은 정면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마무리까지 지어봤던 FC 목포의 공격. 김동욱의 패스가 잘 들어갔고 공간이 열렸죠. 하지만 강하게 맞진 못했던 슛이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의 원터치 패스 연결이 됩니다. 가운데 쪽으로. 자 가운데에서 이종민. 이종민 오른발 벗어납니다. 4대0까지 노려봤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종민의 슈팅까지. 패스웍이 정말 유기적이었고 직접 한번 노려봤는데 살짝 벗어나네요. 코너킥 기회도 정말 많았었는데요. 이번 코너킥 보겠습니다. 어 키퍼 나왔고요. 살려내면서 오른발 뜹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김한성. 네, 이 볼이 굴절이 되면서 흘러갔거든요. 잡아놓고 슈팅 조금 떴습니다. 끝까지 치열한 싸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찍어줬는데요. 그리고 오른발 뜹니다.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아 장원재 선수 결정적인 기회였는데요. 여기서 상대의 틈을 봤어요. 그리고 띄워찬다는 것이 너무 높게 갔네요. 네 치고 들어가 봤는데요. 다시 뒤쪽으로 빠집니다. 띄워줍니다. 네 있어요. 골! 서동현 결국은 따라가는 득점. 95분에 나오네요. 아 경주한 수원 정말 끝까지 공격 태세를 갖춰놨고 이 공이 흐르면서 쇄도하던 서동현 가볍게 밀어넣었습니다.
하재윤 선수의 멀티골에 힘입어서 FC 목포가 정말 오랜만에 3골 경기를 만들어냈고